한 간 큰 절도범이 현지 경찰관 집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경찰관 집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는데 여기엔 5천만 원 가까운 현금과 귀금속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영광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의 집입니다. 어제 낮 시간대에 괴한이 진입해 방 안에 있던 소형 철제 금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금고에는 수표 3,800만 원어치와 귀금속을 포함해 4,600만 원어치의 금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를 열고 집에 침입한 범인은 공구를 이용해 뒤쪽 유리창문을 뜯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이 경찰관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안에는 경찰복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금품이 집안에 보관돼 있는 사실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오래된 집을 고치기 위해 추석 전에 찾아 넣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봉지 해제했던 설명 들었어요. 며칠 전에 깼어요. 하여튼 명절 전후로 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 근처에 CCTV 등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범행으로 보고 절도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주변인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